챕터 2입니다. 현대사 챕터 2. 자,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과정입니다. 자, 역시 각 정부별로 한번 정치적 내용들 어떻게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그 과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이승만 정부입니다. 자, 장기 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헌법들을 개정하게 되죠. 자, 일단 첫 번째가 발췌 개헌안이에요. 발췌 개헌안. 요 발췌 개헌은 1차 개헌이었습니다. 1차 개헌. 자, 이승만 정부의 실정, 그쵸? 어찌 보면 6.25 전쟁에 제대로 대비를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든 게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실상 50년에 6.25 전쟁이 터졌는데, 그 50년 6.25 전쟁 바로 직전에 이제 총선이 치러졌거든요. 그 총선의 결과가 어땠냐? 이승만이 상당히 좀 불리하게 결국 이승만 쪽의 인물들이 대거 이제 낙선을 해버리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반 이승만파가 많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대통령 어떻게 뽑았어요? 제헌 국회에서. 국회 간선제 방식이죠. 그러니까 반 이승만 세력이 국회를 대거 차지하면서 이승만이 사실상 국회 간선제를 통해서는 사실 대통령이 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걸 파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1년도쯤에 발췌개헌 바로 전에 51년도에 일단 자유당이라고 하는 여당을 창당합니다. 자유당 먼저 창당해요. 그리고 부산에서 창당한 거예요. 부산에서 이제 자유당이라는 여당을 창당하고 이 자유당을 중심으로 이제 개헌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지금 당장에 지금 국회에서의 입지가 되게 좁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정치 파동을 일으킵니다. 당시 정치 파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야당 의원들을 벙커에다 가둬놓고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군경과 통했던 거에서 결국은 어떻게 한 거야? 국회에서 기림을 하게 한 거예요. 뭐말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이러면서 손 들어 이런 거 찬성 이런 거죠. 이거 발췌. 근데 사실은 갑작스럽게 개헌한 건 아니고요. 원래 계획은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제헌국회에서 이제 헌법이 만들 때 일단은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일단은 한번 해보고 다음 국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뭐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동안 집어넣지 못한 부분들 헌법에 이제 인용되지 못한 부분들을 새롭게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논의가 이제 6.25 전쟁으로 잠깐 미뤄졌다가 이때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야당 의원들은 사실 대통령 직선제에서 반대했겠죠. 왜? 이 직선제로 가면은 이승만의 어떤 실정을 어떻게 제대로 판단할 수 없거든요. 국민들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까지 국민들은 민주주의 교육이 안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승만에 대한 어떤 그런 신념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제로 가면요. 당연히 이승만이 당선됐기 뻔합니다. 왜? 아직까지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안 됐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왕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을 뽑는다. 이거는 많은 시골에 있는 영감님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어떤 당시에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상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되면 이승만이 뽑힐 게 뻔하니까 간선제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여당 쪽에서 뭐한 거야? 직선제 개헌안을 여기다 쓱 집어넣은 거예요. 개헌안에다가 쓱 집어넣었고 결국 통과시켜 버립니다. 결국 통과시켜 버렸고 결국은 뭐였다? 2대 대통령이 결국 당선이 되십니다. 자, 직선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다라고 할수 있지만 이거는 뭘 위한 거? 독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절차와 과정을 중시 여기는 민주주의에서 반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적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없다라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켰던 게 1차 발췌 개헌이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자, 54년도 갑니다. 자, 2대 대통령을 하는 중에 또 하고 싶었나 봐요. 계속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4.4.5.2 개헌이라는 2차 개헌을 또 한번 개헌하게 됩니다. 이건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요. 삼성 금지조항 폐지, 그다음에 개헌 편법 통과라고 나오는데 삼성 금지조항. 자, 이거 뭐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돼요.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중임 제한은 철폐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기 집권을 위해서 중임 제한. 중임은 딱몇 번까지 할수 있냐면요. 두 번까지 할수 있어요. 두 번까지 할수 있는 건데, 원래는 4년 중임제였어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 대통령 국회 간선제에 4년 중임제. 그러니까 4년 딱두번할수 있는 거. 지금의 딱 미국의 대통령 선거하고 똑같아요. 대통령 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번까지 할수 있는데, 이때 이제 한번더 하고 52년도에 대통령 되시고, 그다음에 56년도에 이제 마무리 끝나는 거거든요. 임기가 끝나는 건데, 그 중간에 54년도에,
다시 한번 개헌을 해갖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뭐 한다고요? 중임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제한을 풀어주자 폐지한다 이거지. 누구에게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편법 통과죠. 결국은 뭐 한 거야? 대통령 계속 해먹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 개헌을 통해서 결국은 역시 독재를 걷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 56년도에 결국은 세 번째 대통령이 당선이 되세요. 1대2대.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1948년 1대. 그렇죠? 그다음에 52년도에 2대 대통령. 그렇죠? 발체결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때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요. 자, 54년도 뭐일까? 4.4.5.2 개헌을 통해서 뭐였다? 초대 대통령 안에서 중임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을 철폐하면서 56년도 대선에서 역시 또 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십니다. 자, 이때 56년도 3대 대선 때는요, 상당히 조금 이렇게 좀 이승만 당시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 반대파의 그 세력이 반대파 쪽의 인물들이 좀 셌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때 나왔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이승만 자유당의 이승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로서 이제 신익희 후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 무소속의 조봉암이라고 하는 초대 농림부 장관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요 세 명의 후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신익희 후보, 민주당의 후보였던 신익희 후보의 그 당시 구호였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 요 내용이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러면서 당시에 이제 여당이었던 이승만 후보를 상당히 좀 위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후보가 당시에 또 구호가 뭐였냐? 갈아봤자 소용없다. 갈아봤자 더 못 산다. 막 이러면서 갈아봤자 더 못 산다 하면서 했지만 요게 그만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요 분이 이제 후보 연설 도중에 이제 도중에 사망하세요. 사망하시고 사실상 요 이승만과 조봉암의 2파전이 된 거거든. 그쵸? 2파전에서 이승만이 득표를 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득표로 이제 이긴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구호를 했는데 이승만이 득표가 있지만 50% 조금 넘는 득표였고요. 사실상 약간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제 야당 후보들을 좀 찍어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위협을 받았던 겁니다. 조봉암 후보가 이승만 후보가 야당 쪽에 위협을 좀 받았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만은 그때부터 못 하는 거야.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하는 거야?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한 야당 탄압. 뭐 이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조봉암부터 탄압해야겠죠. 그래서 조봉암이 무소속이었는데 요게 이제 3대 대통령 끝난 다음에 어느 득표율이 나오니까 이분이 무소속에서 새로운 당을 만든 거예요. 그 당 이름이 진보당입니다. 진보당인데 진보당이라고 해놓고 뭔가 이제 정당 활동을 하자 이승만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조봉암이 얘기했던 평화통일론에 시비를 건 겁니다. 조봉암은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된다라는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분인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통일을 얘기해? 지금 반공을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에서 통일을 얘기한다는 거 이거는 빨갱이가 하는 짓이다 라고 하는 거지.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공산당이다 이러면서 조봉암을 공산당 앞잡이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처형까지 이르게 됩니다. 원래는 평화통일론 얘기했다가 처음에는 법원에서 그렇게 뭐 죄가 없다 무겁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조봉암 무죄 처리했는데 판사를 싹 갈아버린 거야. 갈아버리고 자기 측 여당 쪽의 인물로서 판사를 딱 갈아버리고 바로 처형 들어갑니다. 죄질이 무거움으로 바로 처형 선고가 떨어진 다음에 사형 선고가 떨어지면 바로 다음날 사형을 해버려요. 이게 바로 진보당 사건이에요. 이게 조봉암이 처형됐던 사건입니다. 바로 이제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탄압하고 처형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보안법으로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 보안법 파동을 일으키면서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어떻게 했다? 폐간시켜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독재체제를 구축해 나갔던 게 이승만 정권이죠. 요게 이제 이승만 정권의 독재체제에 대한 구축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고요. 자. 요게 이제 발체기현 때 당시 기립한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3대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조봉암, 신익희, 이승만 후보가 있었는데 이 신익희 후보가 이제 중간에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2파전 양상 속에서 이제 결국은 대통령 당선 후에 탄압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진보단 사건 보도가 있었고요. 이렇게 이승만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당시에 야당 후보였던 조봉암이 약간 좀 위협적으로 이제 느껴지자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을 처형했던 겁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승만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면서 독재체를 구축해 가자 하는 과정에서, 자, 60년 4대 대통령 선거가 또 나옵니다. 4대 대통령, 1960년.
또 4대 선거가 벌어져요. 세야대 4대 대선 선거인데, 이때 4대 대선에서는요, 일단 대통령 후보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한 명으로. 원래는 조병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치료차 가는 와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승만 단독 후보가 됩니다.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 당시 고령의 나이였거든요. 85세. 연세가 85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서거 시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이어받거든요. 그래서 부통령 선거에 누구를 자기 자유당 쪽이었던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이제 뭐 이런 각종 부정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왜냐면 이기붕은 손금이 없는 사나이로 불렸던 아부의 달인이었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부통령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매번 뭐야? 저쪽 야당 쪽이었던 장면이 맨날 당선됐거든요. 민주당의 장면이 계속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장면이를 이기고 이기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4대 대선, 즉 60년 선거 때 3.15 부정선거가 벌어진 거죠. 이때 뭐 사전투표,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전투표 하다 보니까 선거 득표 수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선거 인원이 어느 시에 뭐 만 명이다라고 한다면 표가 12,000표가 나온 거죠.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3인조, 5인조, 투표한 바꿔치기 등등의 각종 부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물론 3대 대선 때도 부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50년도 아까 3대 대선 때도 부정이 많았지만 이때는 진짜 완전 부정 중에 부정인 거죠. 어마어마한 부정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게 선거를 주관하는 내무부 장관이 오히려 여당 편에 서갖고 이 선거를 막 조작하기도 하고 하면서 부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대 때도 있었지만 4대 때 그게 폭발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냐? 경제 문제죠. 이게 선거가 부정이었는데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 같이 결부된 거예요. 부정선거가 이게 결국은 원인이 됐지만, 직접적 원인이 됐지만, 그 전부터 미국의 경제 원조 축소로 경기가 침체됩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요. 58년도부터, 58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당시 미국의 경제 원조가 무상 원조에서 뭘로 바뀌냐면요. 유상 원조로 바뀌어버려요. 그 전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그냥 우리에게, 밀가루라든가 아니면은 뭐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줬는데, 이때부터는 유상으로 바뀌면서 약간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침체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봤던 걸 이제 돈 주고 사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저거 봐보세요. 요거 원인이 두 개가 돼갖고 원인이 돼서 마산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마산에서 이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마산고 1학년 학생이었던 김주현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에 박힌 어떤 몸이 이제 바다 위로 뜬 거죠. 바다 위로 뜬 상황이 벌어진 거야. 김주열 학생이 이제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마산 시민들이 이제 분노하게 된 거고, 이게 이제 당시 마산 일보 기자에서 이제 보도가 된 거고, 여기에 이제 서울까지 이제 쫙 퍼진 거죠. 그래서 서울대 시위 학생들이 또 가서 청와대로 이제 진격하면서 이제 시위를 벌이는데, 이러면서 이제 시위가 점차 확대됩니다. 확대돼요. 이게 서울에 있는 고려대 학생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제 어디로? 당신은 이제 청와대가 아니고 경무대로 갔는데 경무대 쪽으로 이제 쭉 진격을 해간 거예요. 그러자 당시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시고 경찰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려요. 이게 여기서 이 경찰에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경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4.19 혁명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경찰의 흑역사예요. 경찰이 발표해가지고, 당시 이 바리케트, 평화시위를 했던 이 대학생들이 187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187명이 직사를 해버린 상황이 벌어져요. 이러자, 그들을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단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지식인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교수단이 시국선언문을 때려버립니다.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시면서, 결국은 26일 다음날에 이승만이 결국, 국민이 뜻이라면 하야하겠습니다. 내려오겠습니다. 하면서 하야를 발표하시면서 사실상 이승만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자, 이거는 시민들의 힘으로 정권을 타도한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봤지만 이승만의 독재체제 구축에서 3.15 부정선거를 통한 4.19 혁명까지의 어떤 흐름들을 잘 기억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특히 김주열 학생 요거, 그거 경찰의 발표 속에서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문 하야 발표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후에 이제 장면 내각이 들어섰죠? 장면 내각.
이승만 정부가 하야하고요. 당시에 이승만 정부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라고 하는 외무장관이 중심으로 과도 정부가 잠깐 구성됩니다. 새 정부가 만들어진까지 잠깐의 과도기를 지키는 그런 정부가 되겠죠. 허정 과도 정부. 자, 허정 과도 정부에서는 이제 뭐 한다? 3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제 뭘로 바꾸려고 한 거야? 자,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결국 실현시킵니다. 내각 책임제 개헌입니다. 우리 역사의 최초의 내각 책임제가 되겠어요. 최초이자 마지막 내각 책임제가 바로 이 3차 개헌이 되겠어.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대통령 중심제하고는 좀 다른 게, 일단은 총선을 통해서, 총선은 뭐야? 국회의원 선거죠. 대선은 대통령 선거고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총선을 통해서 뽑힌 다수당에서 뭐한 거야?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대표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도 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통령은 사실상 뭐예요? 그냥 형식입니다. 형식적이에요. 그냥 상징성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실권은 국무총리한테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대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임명하면 그 국무총리가 실권을 장악하고 그 국무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각 책임제야.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선거제와는 좀 다르죠. 이게 약간 일본 방식, 약간 일본의 어떤 그 선거 방식이 되겠고요. 영국도 이런 어떤 방식을 좀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총선의 다수당이 대표를 선출한다. 거기에 선출된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실권을 장악한다. 요게 바로 이제 내각 책임제가 되겠고요. 이렇게 내각 책임제로 돌리고, 그 다음에 양원제 방식, 미국처럼 양원제 상원, 하원 하듯이 우리도 민의원 차원에서 양원제 방식으로 이렇게 바꿨던 게 3차 개헌입니다. 3차 개헌은 자, 보세요. 뭐의 결과물? 4.19 혁명의 결과물입니다. 자, 4.19 혁명의, 우리 4.19 혁명 기억하시죠? 4.19 혁명.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이죠? 시련을 겪었다가 지금 발전한 단계 아니겠어요? 저 발전의 모습으로서 결국은 우리가 3차 개헌을 결국 국민들의 힘으로 이렇게 3차 개헌을 끌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3차 개헌 속에서 이렇게 총선을 또 치렀겠죠? 총선을 치렀고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대통령으로 누굴? 윤보선을. 그다음에 대통령도 윤보선이 국무총리로 장견을 결국 선출합니다. 그래서 장면이 사실상 실권을 잡는 장면 내각이 이제 출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장면 내각인데 장면 자체도 사실 이 인물 자체도 어떻게 보면요. 약간 친일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통일운동, 그치요? 이게 4.19혁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결국은 이제 정권을 어떻게 보면 끌어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막 분출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 반공으로 누르고 있던 이런 모습들을 통일 운동을 대두되면서 그 누르고 있던 건데 이거를 다시 이게 다시 들고 일어나신 거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반공보다는 주로 통일 운동 같은 것들이 누구 중심으로 혁신 계열 중심으로 또는 학생 중심으로 이런 운동들이 막 전개가 됐던 겁니다. 뭐 남북 협상론, 중립화 통일론 하면서 북한 올라가자 이거지. 이때 나왔던 국어가 그런 거예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뭐 이런 구호들이 나왔던 게 바로 이때쯤입니다. 우리가 협상하자 이런 거죠. 지금 제가 말잘 기억하세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런 남북 협상론, 뭐 중립화 통일론 등 다양한 통일운동들이 혁신 계열과 그다음에 학생 중 주도로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리고는 또한 경제개발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요. 추진은 못합니다. 마련만 했을 뿐이야. 마련만 하고 수립만 하고는 결국은 못하고요. 5.16 군사정변은 실행을 못했다. 이러고 기억하세요. 실행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수립하면서 이제 뭔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군사정변은 못했지만 이때 군부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군부에서 이런 측면에 남북협상, 북한과의 어떤 남북협상,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학생과 혁신계들이 막 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은윤자중하고 있던 이 군부 쪽에서 이제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은요, 군사정변이 되겠죠, 이게. 1961년도 있었던 군사정변이 되겠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당내에서도 이미 벌써 분열이 된 상태고 혁신계열의 통일운동에도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직 수용하지 못했던 거고요. 수용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걱정했던 군부가 결국 나서게 된고 결국 군부에 의해서 결국 장면 내각이 9개월 만에 붕괴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군부 정권이 만들어지죠. 군부 정권 4.19 혁명의 허위 혼란에 대한 장면 내각의 대응책이 미흡했다. 아무리 미흡했다고 해도 군부가 이렇게 나서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저희도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군부가 준정이 만들어지고요. 혁명 교학이라는 걸 내세웁니다. 반공을 제1의 국시의 제1의로 한다. 그리고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 민생고를 시급히 한다. 그래서 국가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한다. 그리고 참신하고 양심 있는 정치 나타나면 우리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갈 자세가 되어 있다. 말 그대로 군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걸 의미한 겁니다. 이러면서 혁명 구호를 내서면서 우리가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합니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해서 군정을 몇 년 동안 2년 동안 실시하겠다. 그리고는 민정으로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했고요. 혁신 세력 검거하고요. 반공경찰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구합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1962년부터 일단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름하에 작년 내각에서 실시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서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인기가 좋아졌어요. 인기가 좀 좋아지니까 어떻게 한 거야? 시원시원하게 이제 뭐 남들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랬겠죠. 이렇게 뭔가 하니까 이때 이거 군부로 돌아가기 싫은가 봐요. 싫어갖고 63년도 이제 민정으로 물려지기 바로 직전에 5차 개헌을 일단 하십니다. 대통령 중심제, 그 다음에 단원제 방식에 그 앞에 있던 바로 장면내가 그 앞에 방식으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헌법을 개정했던 게 5차 개헌인데 그냥 간순하게 그냥 알아두세요. 그리고는 개헌하시고 예 민정으로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거죠. 근데 이거 민정으로 돌려준 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 군복을 드디어 이제 다시 2년 동안 군정하시고요. 군으로 돌아가십니다. 군으로 복귀를 하세요. 복귀하시고 한 3개월 만에 제대를 하십니다. 진급을 쫙 하시고 포스터까지 하신 다음에 바로 제대를 하세요. 제대하시고 바로 양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대통령에 출마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고 당선이 되십니다.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스스로 민정하셨다가 군정에게 맞춘 거죠. 민정했다가 군정하시다가 민정으로 그래서 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던 게 이 당시의 모습이에요. 64년도부터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5대 대통령이 되신 거죠. 자 60년도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발 계획을 이제 추진했는데 뭐가 부족해요? 돈이 부족하죠. 재정이 부족하고 경제개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경제개발 경제개발 자금을 위해서 결국 실시했던 정책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한일 국교 정상화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 베트남 파병이 대표적으로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당시 박정희 정부의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볼 건데 일단은 요거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국교 정상화는요 국교 정상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거고요. 미국의 수교 요구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 필요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우리는 뭐가 필요한데,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요.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봐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누구하고? 일본하고 지금 이제 안보관계가 체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도 안보관계가 체결되는데, 이게 지금 두 나라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미 안보체계가 확립되려면 이 둘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설득한 거죠. 야, 너 얘한테 필요한 게 뭐야? 경제자금 필요하잖아? 너도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하려면 얘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삼국의 한미일의 안보 방위 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간에 이 화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미국이 중재해줬고 결국은 이렇게 수교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뭐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었던 거고요. 거기서 이제 결국은 62년도에 김종필 오일화 비밀회담 외무장관이었던 당시 중앙정보부장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과 이 군정 때예요. 당시 그리고 언제 누구 미국의 일본의 외무상이었던 오이라 간의 비밀회담이 이제 열린 거죠. 비밀회담에서 이미 내용은 오고 갔습니다.
비밀회담에서 오고 왔어요, 이미. 오고 왔고, 여기서 독립 축하금. 아, 정말 죽이는 말이죠. 사제금도 아니고, 때려놓고는, 병원비 이렇게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때려놓고 병원에 입원시킨다면 병원비 이런 거죠. 병원비. 독립 축하금입니다. 그 다음에 차관, 뭐 민간 차관과 그 다음에 정부 차관 해갖고 총 3억 달러 해갖고 총 6억 달러에 를 제공 이제 합의를 본 거죠. 자, 이게 이 소식이 밀담이었는데 이 소식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뤄지고 이제 조만간에 한일 국교 정상화 이뤄진다라는 어떤 소식이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때 이제 학생들 주도로 이제 뭐가 이뤄진 거야? 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6.3 시위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64년도에 이게 소식이 들린 거죠. 굴욕적 대일 외교 철회하라 이거죠. 굴욕적 대일 외교 철회하라 라고 해서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6.3 시위 또는 6.3 항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64년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일국교 정상화. 그러니까 비밀회담 이후에 5.1와 김종필 비밀회담 이후에 이런 어떤 학생들 주도로 6.3 시위가 일어났고 거기서 계엄령 선포에 정부는 진압을 해버렸답니다. 해버리고는 결국은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요게 국회를 통과시켜버렸는데 광복 후 단전대 한일국교 정상화의 모습이었다. 단순하게 돈만 빌린 건 아니고요. 그럼 내용이 뭘까? 왜 내용이 굴욕적이다 하는 거야? 뭐 돈을 갖고 온 거면 굴욕적이지 않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주로 일단 그거예요. 문화재 협정. 문화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어업과 관련된 어업협정. 이런 것들이고요. 아니면 제1교포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사과를 받아야 될 내용이 뭘까요? 뭐 우리가 이제 강제 뭐 징용 징병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 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개인적인 배상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인적인 배상 문제들 징병 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등에 대한 개인적 배상 문제는 여기서 제외시켜 버린 거야. 여기서 개인 배상 문제는 제외시켜 봤다. 배제가 된 거죠. 이게 굴욕적인 거지. 우리가 받은 건 뭐 어업협정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배제시켜버리면서 했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어떤 대일 외교였다. 외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씁쓸하게 계속 남아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국교 정상화. 결국은 이때 이 국교 정상화는 우리의 어떤 이득을 보기보다는 물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경제 자금을 확보했고요. 물론 경제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됐어야 되는지 그렇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일본은 뭐라고 한 거야 이때. 이때 모든 것들을 다 니네 정부하고 했다는 거지. 근데 정부도 당시에는 우리 국민들을 전혀 우리 설득시키거나 그런 작업이 없었고요. 그냥 독자적으로, 독단적으로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트남 파병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과 박정희 정부의 이해관계 일치입니다. 안보와 경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안보기지, 한마디로 공산화를 막기 위한 안보기지로서 우리나라를 이용하고 싶었고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일체관계가 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 베트남이 공산화되어 가려고 하자 당시 안보기지였어 이제 미국이 선택한 게 우리나라고요. 우리나라에게 이제 뭐 한 거야? 너희들이 말이야. 우리 베트남 전쟁에 너희들이 이제 안보기지였어 이제 활용을 해준다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약속하겠다. 여기서 경제적 이런 것들은 뭐 차관 같은 거예요. 차관. 뭐 AID 차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AID 차관 하면서 우리에게 차관을 주겠다. 그리고 군사적 원조도 해주겠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물건을 이 전쟁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한국 기업에서 이제 물건 만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보내고 한국 건설업체들이 가서 여기서 이제 군인들이 지내는 숙소에서 숙소를 짓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진출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또 돈을 벌게 된 거고 경제 자금을 확보하게 된 거죠. 게다가 일본 미국의 경제적 원조도 있고 군사적 원조까지 다 받으면서 이게 바로 구라운각서라는 건데 이 각서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되고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면서 또 하나 한번 경제 발전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트남 특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경제는 경제, 경제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는 경제는 점차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60년대에 이런 경제자금 확보에 이런 한일 국교 정상화와 그 다음 베트남 파병이 상당히 경제 발전에 영향을 끼쳤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뭐 또 피해 사례도 만만치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항상, 명암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밝은 면이 있으면 또 어두운 면이 있게 마련이겠죠.
일단 그래도 우리는 경제를 보면서 일단은 뭐 어두운 면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밝은 면들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자, 삼성계열 하나 보세요. 삼성계열은요, 이건 뭐야? 아까 봤죠? 63년부터 67년부터 71년까지 딱 4년 대통령 선거 나옵니다. 선거 여기서 이제 5대 여기가 이제 6대인데 두 번까지예요. 대통령 중임제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4년 중임제입니다. 4년에 중임제 두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직선제긴 하지만 두 번까지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6대가 끝나기 전인 69년도 369 삼성계열은 69년도 6차 개헌입니다. 6차 개헌으로 장기 집권을 위해서 삼성계열안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삼성계열안 앞에 하고 다른 거예요. 삼성계열은 처음이에요, 이건 그렇죠? 삼성계열을 통과시키면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71년도에 대선에 또 한 번 나오십니다. 한 번 더 나오고 삼성까지 세 번까지 나오시게 된 계기가 됐던 게 삼성계열. 이거는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었던 거죠. 알겠죠? 자, 이제 유신체제가 나오죠. 유신체제. 그 71년도 그래서 또 당선이 되십니다. 이때는 나왔던 게 뭐냐면 71년도 대선에 대선 후보로 나오시고 당선이 되세요. 당선이 됐지만 당시에 그 40대 기수를 내세웠던 김대중 후보의 약진이 있었어요. 요 김대중 후보의 약진으로 상당히 조금 약간 위협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 전까지는 거의 압도적으로 표를 받아갖고 당선이 됐지만 71년도 대선에서는 약간 김대중 후보 가 이제 뭐 턱밑까지 추격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약간 정치적으로 위협적 존재가 됐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총선에서는 그전까지는 거의 압도적 표차로 이겼었는데 야당에게 개헌 저지선을 결국 확고하게 만들어줘요. 개헌 같은 경우 개헌은 국회의원의 정족수의 3분의 2가 돼야지 개헌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야당이 3분의 1 이상의 자리를 획득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약간 정치적으로도 약간의 살짝 위협을 좀 받게 된 게 바로 박정희 정부예요. 그런 찰나에 정치적으로도 약간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찰나에 냉전 체제가 완화가 됩니다. 약화가 돼요. 냉전 미송환의 냉전이 약화된다. 그러면서 당시 닉슨 대통령,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겠다라고면서 아시아의 어떤 방어는 아시아 국가의 방어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방어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워라 하면서 베트남전의 철수를 명합니다. 이게 닉슨 독트린이에요. 그리고 닉슨은 당시 공산 국가였던 중국을 방문하죠. 그래서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 공산 국가와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좀 대화를 좀 하게 되면서 이게 냉전 체제가 조금 그 전보다 확실하게 완화된 건 맞아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계속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 했어? 반공을 내세웠거든요. 반공.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의 이런 반공 체제로는 이제 국제 정세의 분위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꿔버린 겁니다. 뭘로? 통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 통일로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냉전화 됐습니다. 안보 위기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반공을 안 하고요. 뭐 할까요? 통일로 할 겁니다. 통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전까지 제가 반공을 했지만 이제 통일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통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통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뭐 한 거야? 퍼포먼스를 좀 펼친 거예요. 퍼포먼스. 그 퍼포먼스가 뭐다? 바로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는 이런 퍼포먼스를 좀 벌이신 게 바로 이제 박정희였죠. 그래서 72년도 7월 4일 날 드디어 이제 뭐 남북의 그 통일 원칙, 3대 원칙을 세웠죠.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을 통해서 통일을 한다라는 이런 3대 원칙을 세우는 이런 퍼포먼스를 펼치시면서 자신이 통일할 수 있으니 나에게 권력을 달라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이제 계속해서 국민 설득해 가는 거죠. 거기에 경제 불황해집니다. 이때 뭐 차관들을 많이 경제발전에서 차관들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지원도 많이 받고 뭐 베트남 특수라든가 아니면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그들의 뭐 차관 이런 것들 들어왔지만 그거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랄까 경제발전을 위한 뭐 돈을 많이 빌려왔겠죠. 그게 이제 단기 외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기 외자 속에서 이제 가파일리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불황 가파일리 시기에서 경제 불황이 이제 도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 불황과 국민 불안이 고조됐다. 안보 위기 강조하면서 통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겠습니다. 절대 왕권을 강조하는, 절대 왕권과 비슷한 유신체제를 바로 발표하게 되는 거죠. 유신헌법을 발표합니다. 자, 유신헌법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민 투표를 거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거를 통과시켜줬을까? 예,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때요, 우리 국민들은 믿었던 거죠. 믿어갖고 통과시켰던 겁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냐라는 거죠. 뭐 절대 왕권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대통령의 중임제약 처폐지입니다. 중임제약 없어요. 종신집권입니다. 그래서 통일주체의 국민회의에서 누구를 뽑나요? 대통령 뽑는 거죠. 누가 만든 거예요?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간선제 방식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합니다. 사실상 임명이에요. 자, 사실상 임명한다. 요거를 이제 나중에 뭐라 하냐. 유신정우회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또 대통령이 추천을 가지고. 근데 사실상 임명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선생님, 개헌 저지선이요. 3분의 2인데 왜 3분의 1밖에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일단 3분의 1은 대통령 편을 뽑겠죠? 그 다음에 각 지역구마다 야당 의원, 여당 의원 각 한 명씩 뽑아요. 그럼 결국은 반반, 나머지 3분의 2에서 반반 하겠네요? 반반 하니까 여당 3분의 1, 야당 3분의 1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개헌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야당 의원, 각 지역구마다 야당, 여당 의원 한 명씩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하니까, 야당, 여당이 바로 3분의 1, 3분의 1, 유신정부의 3분의 1, 뽑힌 애들, 당선되신 분들 3분의 1. 3분의 2가 바로 개헌선이니까, 개헌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그리고, 국회 해산권도 가지고 있고요. 대법원장에서 사법권까지 장악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뭐냐면요. 국민의 재산권, 기본권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들을 제한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법률이 바로 초헌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긴급조치권이라는 거죠. 야, 이런 것까지 장악을 했다. 자, 이거 뭐예요? 사실상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입니다. 절대 왕권과 비슷하죠. 자, 이러면서 이렇게 권력을 강력하게 나가고 독재체제를 구축하자. 이런 반대운동이 벌어집니다. 뭐 73년도에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3.1 민주국 선언 뭐 합니다. 뭐 있으면 뭐 전혀 통하지 않아요. 73년도에 서명운동, 3.1 민주는 1976년도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죠. 반대운동. 그때 통하지 않던 게 있다가 어떻게 통하는지 볼 거예요. 자, 그러면서 탄압하죠. 뭘로? 긴급조치 발동합니다. 그 다음에 민청, 민주청년학생연합회라고 있고 학생단체였는데 이들이 이제 뭐 불온서적을 잇는다 이러면서 약간 유신정권에 반대를 하자 이들 학생 민주청년학생연합회라는 이 단체에 있는 학생들을 잡아넣은 겁니다. 잡아넣어갖고 이들은 뭐야 봉기를 통해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제목을 갖고 이들이 바로 뭐다 빨갱이가 부두의 배후에 있다 뭐 이런 거죠. 빨갱이 배후에 있다. 그래서 이들은 빨갱이 새끼들이야 하면서 이들은 이제 인혁당 사건이라고 했고 인민혁명당으로 또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다 사형시켜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까지, 대표적인, 다시 여당, 야당 쪽에, 정치적으로 견지했던 인물이었던 김대중을 일본에서 납치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던 게 바로 이때 유신헌법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3.1 민주구국선언을 해도 꿈쩍하지도 않던 이런 유신체제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 사건의 배경이 됐던 사건이 뭐냐 하면 YH 무역 사건이에요. YH 무역 사건. 물론 그 전부터도 정치적 불안정, 경제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7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 득표율이 여당을 앞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했고 79년도에는 석유 파동이 벌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부도가 납니다. 우리가 1차 석유파동, 70년대 초반에 1차 석유파동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왜? 그때는 아직까지 중화공업으로 전개되게 바뀌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중화공업에 이제 석유가 이제 많이 투입이, 만약에 그쪽에 석유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1차 석유파동 때는 그래서 국내적으로 아직까지 중화공업이 발전하지 않았었고, 경공에서는 약간 좀 절전하고 이렇게 좀 연료를 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군부 정권이다 보니까 뭐 불구기 운동 이런 것도 벌이면은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79년도가 되면 이미 벌써 중화공업이 벌써 어느 정도 발전 단계 궤도에 올라왔던 시기예요. 이 궤도에 올라왔던 시기에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고 이제 도산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YH 무역이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이 YH 무역인데, 이 사건이 이제 YH 무역의 여공들이 부도가 나자, 이 여공들이 이제 신민당이라고 하는 당시 야당 당사 옥상에서 이제 시위를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군경이 당연히 동원됐겠고, 경찰이 동원됐겠고, 그 진압 과정에서 여공이었던 YC 무역 여공이었던 김경숙이 여기서 이제 죽은 거죠. 여기에 이제 당시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이게 외신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는 이제 기자회견을 가진 건데, 그 기자회견이 단순하게 이제 여공 김경숙의 어떤 죽음 그거 관련된 거 아니고요, 유신체제 쪽으로 이제 그 화살을 돌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정부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유신 정부에서는 김영삼을 의원직에서 제명한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이 김영삼 의원님 같은 경우 신민당 총재이자 의원이었던 김영삼의 지역구였던 부산과 마산입니다. 이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당시 누구 이 정부 내에 주전파와 주합파가 있었어요. 진압해야 된다, 강력하게 진압해야 된다라는 쪽과, 아니다, 그들을 회유해야 된다는 주화로 나눈 거지. 이쪽의 인물이 이제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 이쪽의 인물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인데, 결국 이들이 막 티격태격 싸우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분들을 이두 사람을 어디로 안가로 불러갖고 이제 화해를 시키려고 이제 양주들을 먹이고 이제 한 거죠. 그때 이제 김재규가 총을 갖고 들어갔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을 누구 차지철을 쏘고 대통령을 총으로 쏘면서 야수의 심장을 향해 총을 겨눴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12.6 사태가 된 거죠. 그걸로 이제 유신체제가 붕괴됐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끄떡없던 이 유신체제가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붕괴가 되고 말았던 거죠. 자, 오케이. 자, 이제 민주주의 발전을 볼 텐데요. 뭐 발전이라고 할건 사실 없습니다만은, 이때부터 결국은 이제 12.6 사태로 유신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그러자 이 틈을 타서 이제 새롭게 권력을 잡았던 애들이 새로운 군부들, 즉 신군부들이 이때 병력을 동원해갖고 군권으로서 이때 또 정부를 장악합니다. 요게 이제 전두환 노태우 등의 당시 육사 11기 출신의 신군부들이에요. 자, 이들이 이제 사실상 당시 뭐 권력을 다 차지하고 이게 차지하고 이제 정권을 딱군 병력을 동원해서 권력을 차지하자, 당시 12월 달에는 아직은 대학생들이 이제 뭐였어요? 방학이었기 때문에 이때 움직이지 않고 언제쯤? 5월달쯤, 그다 이듬해였던 5월달에 대학생들이 이제 어디서? 서울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입니다. 신군부 퇴진하라, 계엄은 해제하라, 유신 철폐하라. 아직은 유신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유신헌법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철폐를 외치면서 신군부의 어떤 그런 퇴진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거죠. 전두환 퇴진, 계엄 철폐, 유신 철폐, 이런 거 외치면서 했던 건데, 이게 원래 모임, 언제로 이제 원래 이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려면 5월 18일이에요. 먼저 서울이 사라졌더니 먼저 나선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물러섭니다. 이때 서울에 보면 있었던 이때 많은 대학생들이 뒤로 좀 물러섰다가 5월 18일에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 사이에 신군부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를 해버리면서 전국의 대학교마다 이제 군 병력이 탁 동원이 된 거죠. 다 막아버리고 정치인들 다 잡아들이고 하면서 계엄령을 확대 실시하면서 정치 활동을 이제 금지시켜버립니다. 김대중 주요 정치인사 체포한 거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등의 주요 정치인사들을 죄목을 다 씌워가지고 다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가택연금을 시킨 거나 아니면 구속을 시킨 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치 활동을 금지시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어디에서 터진 거예요? 광주에서 사건이 터진 거지. 이렇게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돼,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 전쟁 시위가 이때 계속해서 터진 겁니다. 그러자 여기에 계엄군을 보낸 거죠. 계엄군을 보내서 계엄군이 발포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광주 시민들도 질서정연하게 해갖고 전남도청, 전남도청, 당시 광주에 있었죠. 광주에는 전남도청을 장악하고 이제 계엄군에 맞서 저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열흘도 안 되는 그쯤에, 열흘 되는 시점에 계엄군이 사실상 뭐 무력으로 진압을 했죠. 진압을 하고 사실상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아픈 거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분도 있고 하니까. 자, 일단은 이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엄군과 그 다음에 시민군 이렇게
자유당 이렇게 하면 5.1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기록물들이 있어요. 기록물은 우리가 시험에도 다 나오죠. 기록물 같은 경우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다라는 거.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다는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기출문제 나와 있으니까 풀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1980년에 전개된 금전운동의 바탕이 되었던 게 바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드디어 이제 신군부는요. 정치 권력 장악을 위해서 국보위라고 불렸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웁니다. 세우고는 신군부 구성하고 최규하 대통령을 사임을 시키는 거죠.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근데 최규하 대통령은 이제 임시 자리였습니다. 임시. 당시 국무총리였거든요. 유신헌법 때 당시 마지막 이제 국무총리였는데 이게 대통령이 서거하신 다음에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 6, 7, 8 9까지 하셨던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고 10대 대통령에 이제 잠깐 있으셨다가 신군부가 결국은 이제 이 일을 쫓아내고 결국은 이제 자신이 대통령이 됐던 거죠. 자, 이때 국보위에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했던 거는 언론 통폐합입니다. 통폐합. 입맛에 맞게 언론에 통폐합했고요. 삼청교육대에서 사회 정화라는 차원에서 사회 정화를 위한다 차원에서 당시에 이제 깡패들을 정화한다.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웬만하면 다 잡아치웠습니다. 이게 삼청교육대라는 걸 만들어 갖고 사회 정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설치해 갖고 당시 공포 정치를 추구했던 거에 바로 이때 신군부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설치한 후에 11대 대통령, 요거는 이제 언제 유신체제, 유신헌법. 유신헌법에 따라서 11대 대통령에 올라갑니다. 선출되고요. 8차견 하십니다. 8차견 하면서 나는 유신과는 달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유신을 6년인데 나는 1년만 떡 더하고 그리고 계속 할 생각도 없어. 딱 한 번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간선제 방식으로 하는 간선제 방식. 간선제 어디서 합니까, 요거?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아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 간선제 방식으로 뽑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딱 한 번에 7년만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자, 그러면서 12대 대통령 또 한 번 당선이 되십니다. 81년도. 80년에 한 번 유신헌법으로 한 번은 개헌, 8차 개헌으로 또 한 번 당선이 됐던 거고요. 자, 이때는 강압정치, 민주화운동, 야당탄압, 언론통제 뭐 이런 것들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유신과 뭐 버금가기도 하고요. 유신보다 더할 때도 많았습니다. 보도지침. 그러니까 언론에다가 딱 보도할 것만 딱 얘기하는 거죠. 이거 보도하면 죽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면서 보도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땡전 뉴스라고도 있죠. 9시 땡 하면은 이제 전두환 각각께서는 하시면서 전두환 얼굴이 한 5분 동안 나오고요. 뭐 집무실에서 일하는 장면들 이런 것도 나왔죠. 뭐 해외 순방하면 해외 순방 장면들 나오고 이 땡전 뉴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유화책도 같이 버립니다. 유화책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시 82년도, 83년도, 83년도에 이제 발표가 나지만, 한 82년도부터 이제 서울올림픽 개최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던 시기에요. 개최가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올림픽이 확정이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세계의 시선이 지금 우리 쪽으로 이제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신체제 때 했었던 그런 어떤 뭐, 우리의 뭐, 사회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꿔야 되니까 시선을 좀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복이라든가 두발을 자유화했다. 그다음에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합니다. 유신체제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해외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가 있었고요. 대학 내 학생회 부활했고 뭐 국풍파시마에서 대학교 행사들도 이렇게 개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외에도 뭐 이런 것죠. 3S 정책. 요거 기억하는 3S 정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3S는 스포츠 스크린 섹스라고 해갖고 당시에 이제 국민들의 시선을 다 이쪽으로 보냈던 겁니다. 뭐 스포츠 이때 가서 프로축구 프로야구가 이때 많이 출범이 돼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프로축구 프로야구가 82년 83년에 출범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크린 이때 그리고 섹스 그래갖고 뭐 유흥업소들이 많이 이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이갖고 뭐 에로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어떤 걸까? 나로 이제 자기가 이제 도덕성에서 많이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이쪽으로 신경 쓰지 말고 이쪽으로 자꾸만 돌리는 거야 시선을. 그러니까 약간 우미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야. 너희들은 이 정책 신경 쓰지 마. 그럼 그런 데 열심히 놀아. 내가 이제 다 마련해 줄 테니까. 그래서 야구 보러 가고, 축구 보러 가고, 그 다음에 뭐 영화 보러 가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이렇게 러브 모텔 가갖고, 연애 좀 하고, 뭐 그런 거예요.
다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이게 이제 유화책의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정통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전두환 정부에 대한 저항이 이뤄집니다. 그게 이제 야당 제야 직선제 개헌운동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천만인 서명운동이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 전두환 정부에 대한 계속적인 저항, 이제 간선제가 아니고 직선제로 가자. 근데 계속해서 간선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서명운동 통해서 이제 직선제로 이제 가야 된다. 라는 움직임이 계속 제야와 야당 쪽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근데 뭐 전두환 정부는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끄떡하지도 않는 중에 뭐 학생계든지 뭐 제야계든지 이런 운동이 전개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탄압이에요. 끄떡하지도 않고 탄압으로만 계속해서, 전개됐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대학생이었던 박종철, 여기 잘 보세요. 요거 잘 기억합니다. 박종철 서울대학생의, 고문치사 사건. 결국은 나중에, 지금 서울 남영동에 있는 그 대공분실이 있습니다. 대공실. 거기서 이제 사실상 우리, 많은 그 정부를 비판했던 인물들이 거기 와서 고문을 많이 받았죠. 고문을 되게 많이 받았던 그 남영동 그곳이 있는데,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박종철 학생이 이제 시위를 하는 중에 이제 잡혀 들어갔겠죠. 거기서 이제 물고문 당하다 결국은 죽고 말아요. 이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인데, 이게 결국은요, 이 박종철 학생 같은 이거를 이제 이 치사당한 이 죽은 사건을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뭐라고 하냐, 탁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는 이런 어이없는 말로 이 사건을 무마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게 밝혀지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 밝힌 게 누구였냐면 이 담당 의사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쵸? 부검했던 의사를 설득을 시킨 거예요. 누가 했냐면 당시에 젊은 사제들의 천주교 사제들의 모임이었던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있습니다. 천주교예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젊은 사제들이 결국은 이 부검 의사를 설득해 갖고 결국 발표하게 된 거죠. 이거는 고문에 의한 거다. 결국 고문이 이루어졌고 그 고문 과정에서 아마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제 전두환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는 퇴진을 계속 외쳤겠죠. 전두환 퇴진을 계속 외쳤는데 전두환 정부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한마디 하신 거죠. 뭐라고? 본인은 헌법을 수호하겠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대요. 이거 호언은 되게 좋은 말이죠. 헌법을 수호하겠다 하니까 좋은 말인데 이 헌법이 되게 좋게 들리지 않죠. 자, 호언을 선언하자 호언 철폐를 요구합니다. 뭐 호언? 호언.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7년 단임제 이 헌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 한마디로 내 친구 노태우에게 계속 권력을 물려주겠다. 그대로 이어주겠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위는 확대됩니다. 확대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 과정에서 또 누가? 연세대학생이었던 이한열 학생이 또 여기서 사망한 거예요. 최루탄에 맞고 부상을 입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여기 이제 이한열 학생의 사망을 통해서 당시에 우리 4.19 혁명 당시에 세대들이 드디어 이제 조용히 있다가 다 들고 일어나신 겁니다. 이때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모든 총 세력들, 모든 어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력들이 다 이제 가담한 거죠. 그래서 6월 10일 날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라고 거기서 이제 6월 항쟁이 결국은 이뤄지고 이제 전두환 퇴진하니까 이때 결국은 전두환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다? 정부는 아니고 당시 정부 여당이었죠. 정부 여당이었던 민정당이죠. 민정당. 민주정의당이라는 민정당의 대표였던 노태우가 여당이었잖아요. 발표하신 거지. 뭐라고? 6.29 선언을 통해서 앞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이며 그 헌법에서는 5년 단임의 직선제로 채택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1987년도 있었던 6.29 선언이고요. 결국 6.29 선언으로 결국 몇차 개헌? 9차 개헌이 결국은 10월 달에 통과가 됩니다. 9차 개헌이 10월 달에 통과가 되었다. 요게 이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죠. 우리 아까 4.19 혁명의 결과물로서 3차 개헌,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가 있다면 요거는 이제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로서 뭐가 있다? 결국은 9차 개헌. 그렇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요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우리 결국은 뭐예요? 우리 민주화의 결국은 우리 민주화의 요구가 결국은 통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실현보다는 이건 발전의 어떤 모습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런데
신군부 꺼져라 하면서 우리가 구차견을 했는데 결국 신군부 꺼져라 했는데 신군부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가 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야당 후보가 분열합니다. 야당 후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후보가 각각 통합해서 이제 후보로 나온 게 아니고 각각 따로따로 출마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36%의 득표율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신군부 꺼져라는데 신군부를 당선시켜버린 거죠. 자, 여소야대. 그러니까 결국은 36% 득표율이니까 당연히 야당보다도 이제 좋겠죠. 총선에서도 당연히 여당 쪽보다는 야당 쪽의 득표가 많아갖고 야당 쪽에 국회의원 수가 더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소야대 국회가 열렸고요. 최초로 야당이 다수당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하고 노태우 정부에 누가 김영삼 신민당 당시 김영삼 그다음에 김종필 요 총재들 각 야당 쪽의 인물들이 누구하고 노태우하고 합당을 한 겁니다. 이게 뭐야? 3당 합당으로 이어진 거죠. 3당 합당으로 여당의 민주자유당 민자당이 출연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다음 이게 약속이 있었던 거죠. 암묵적 약속. 다음 후보로서 다음 대통령의 당신을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추천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암묵적 합의 속에서 3당 합당으로 역시 다시 한번 거대 여당이 이때 출연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뭐 이런 거는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보세요. 북방 외교 추진한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89년, 90년도에 이제 냉전이 붕괴가 됩니다. 냉전이 붕괴가 됐고 독일도 우리와 더불어서 유이한 분단국이었던 독일이 통일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공산국가들 붕괴되고 이제 자본주의화 됩니다. 이제 공산주의는 사실상 거의 끝이나 난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자본주의로 다 이제 귀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을 중심한 자본주의로 흡수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공산국 국가는 교류를 안 했는데 그때부터 동유럽 국가들, 동유럽의 뭐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국가들하고 수교를 추진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소련, 중국 등 그동안 수교를 체결하지 못한 이런 국가들을 등의 국가와 그다음 동유럽 등의 국가들과도 수교를 체결하면서 이들과 이제 북방 외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추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 올림픽 개최합니다. 서울 올림픽 80년도에 모스크바 올림픽 공산국 국가만 참여했습니다. 84년도 LA 올림픽, 로스앤젤레스 LA 올림픽 자유민주주의 국가만 참여했습니다. 88년도 뭐예요? 통합. 그렇죠. 드디어 이제 미소 냉전이 이제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공산권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의 대립의 해소. 이게 바로 서울 올림픽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한 그냥 올림픽 개최가 아니에요. 화합의 잔치였던 거죠. 화합의 잔치. 알겠죠? 그리고는 그런 화합의 어떤 잔치에서 이런 것들이 결과물을 끌어내고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까지 끌어낸 거죠. 그리고 이후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는데 이건 통일 정책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노태우 정부 때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노태우 정부 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가 변화했어요. 냉전이 붕괴됐고 그 붕괴 과정 속에서 이런 어떤 공산권 국가의 교류, 그다음에 민족 화합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 화합이 아니고 전 세계 화합의 어떤 그런 잔치였던 서울 올림픽 개최 그 과정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또 유엔에 가입하는 그런 성과를 이뤄내게 됩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당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이런 성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김영삼 정부는요, 당시, 알다시피, 여당인 민주자유당, 민자당,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1961년 5.16 군사정변, 군정 출현 이후에 계속해서 군부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군부 정권에다가 드디어 이때 93년도 와서 처음으로 이제 민내 정부가 만들어진 거죠. 군부 정권이 아니고 민의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의 정부를 우리가 뭐라 한다? 문민정부라는 표현이다. 민간정부가 들어서게 된 거죠. 문민정부. 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제 개혁정책 추진합니다.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 실시해라. 지금도 하죠. 그게 이제 이때부터 처음 실시되는 거고요. 금융실명제, 지하의 돈들을 다 우리가 끌어내겠다라는 거지. 지하 돈들을 끌어내겠다 하면서 금융실명제, 뭐 부동산 실명제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요.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이런 것 통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들 이런 걸 뭐야? 5.18 내란죄. 뭐 이런 것들로 5.18, 뭐 12.12 사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18 강제진압 이런 것들로 이제 구속을 시켜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청사를 철거합니다. 조선 총독부 청사 철거. 그리고 이때쯤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요. 초등학교. 이것도 알아줍시다.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뀐다까지 우리가 알아두면 96년도에 바뀌고요. 조선 총독부 청사도 이때 이제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면서 95년도에 다 철거해버립니다. 요게 이제 철거되면서 이제 사실상 지금 딱 근정전이 정말 아주 확 트이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하면서 농수산물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농수산물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때쯤부터 이제 점차 어떻게 했어? 경제 성장을 막 했나 봐요. 그래서 일만다 시대를 열면서 우리도 이제 드디어 세계 경제 노블레스 클럽에 우리도 가입하자 하면서 OECD라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라는 OECD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이때 1만 부시다면서 이때 이제 노블레스 클럽에 가입한 거야.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죠. 너무 좀 많은 전 세계의 언론가들과 많은 세계의 전문가들이 이거 너무 한국이 사우스 코리아, 즉 한국이 이제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거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경제 개발하면서 그동안 80년대 전단정부 때 저금리였거든요. 저금리 체제가 계속 기조가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은행들이 이제 전 세계 은행에서 이제 막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은행들이 무슨 담보로 이제 우리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줬냐. 담보는 그겁니다. 서울 올림픽 개최국 거야. 그러니까 믿고는 빌려준 겁니다. 그렇게 빌려줘갖고 그 돈을 받은 우리 은행들이 당신 경제가 호황이었으니까 기업들이 이제 빌려달라 할 때마다 이제 무분별하게 빌려준 거예요. 빌려주었고 이제 그 기업들은 그 돈을 받아갖고 이제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언제쯤 90년대 중반부터 점차 무너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만불 시대까지 온 겁니다. 국민 GDP 만불 시대까지 딱 온 거예요.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이제 갚아야 될 시기가 도래하고 만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문어발식 경영하던데 경제는 침체됐고, 그러니까 이 문어발식 경영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돈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경제는 지금 위축됐고 돈은 빌릴 대로 빌렸고 돈을 갚지 못하니까 부도가 발생합니다. 누구의 부도? 기업의 부도가 발생해요. 기업의 부도인데 기업들은 어디서 돈을 빌려온 거야? 은행들에게 빌려온 거예요. 그 은행들도 결국 갚지 못했고 많은 은행들이 또 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빌렸던 세계 여러 은행 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야, 이거 은행들 못 갚은 돈 이 국가에서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우리가 국고가 바닥이 나버린 거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버린 상황이에요. 결국은 기업의 부도가 은행의 부도, 그게 곧 국가의 부도로 이어진 거죠. 그게 바로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배경이 됐던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IMF 구제금융으로 가게 된 거고요. 요때 이제 요게 추가적으로 한번 좀 볼게요. 지방자치 전면 실시한다. 요거 좀 볼까요? 요 지방자치 전면적으로 실시했던 게 이 김영삼 정부입니다. 아마 교재는 안 나왔을 텐데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이때 이랬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기초단체장, 뭘까? 도지사라든지 아니면 광역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군수들을 뽑기 시작한 거야. 누구 손으로? 당시 국민들. 시민들의 손으로 이제 이런 우리 자치단체장들을 우리가 직접 뽑기 시작한 건 김영삼 정부 때부터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김대중 정부는 야당 후보인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고요.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였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출범합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가 이때 김대중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IMF 구제금융 받을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대통령 선거 당시의 구호가 1년 반 안에 이제 IMF 구제금융 이거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내세웠던 거죠. 물론 1년 반 안에 해결하는 건 사실 좀 약간 무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한 2년 정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 안에서는 또 약간의 또 명과 암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탈출한 거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만 그 사이에 이제 어쨌든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해서 막 카드를 막 사실 대량으로 좀 막 발급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신용불량자들이 또 많이 이제 양산이 된 것도 하나의 또 어두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외환위 극복 과정에서 또 우리 민들, 우리 국민들 대단하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지금 빚을 졌는데 국민들이 나서요. 그래서 국목이 운동. 우리 앞에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가. 바로 이제 1907년도 대구에서도 국채부상운동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실업자들이 많이 양산됐거든요. 왜냐? 외환위기라고 하는 게 IMF 구제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고 해서 이제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곳인데, 이 IMF, 이게 국제통화기금이면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막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부도난 기업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힘겨워하는 기업들, 어려운 기업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 이제 르노 삼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GM 대우라는 게 나오고, 뭐죠? SC제일은행, 뭐 등등의 은행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이제 우리 자본을 잠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방식대로 이제 뭐한 거야? 그전에 우리 기업들이요 어느 정도 정년을 보장했거든요. 직원들에게. 없어진 거야 이때부터는. 이때는 그들의 방식대로 계약직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IMF 이전과 이후를 나눈 기준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전까지는 계약직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는데, 이때부터 그런 모습들,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 간에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게 노사정위원회. 요거는 이제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부터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이건 김대중 정부라고 알고 알 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통일 정책들을 좀 펼쳐나갔죠. 대북 화해협력 정책, 그래서 햇볕 정책.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다, 라면서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어떤 좀 비판적인 쪽에서는 이제 뭐 퍼주기 정책이라고 하죠. 퍼주기 정책이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이제 회유에 나갔고, 그 회유의 결과로서 이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2000년에요. 그리고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제 경제협력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교류,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 등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요 언제부터? 김대중 정부 때부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좀 길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김대중 정부까지 어떤 우리의 정치적 행보들, 민주주의 발전의 어떤 모습들, 아니면 실현의 모습들까지 다 배웠고요. 일단 잠깐 여러분들 숨을 돌린 다음에 통일정책이랑 그다음에 경제 파트 같이 점검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통일 정책과 평화 통일 자세, 그리고 이제 경제 발전 과정, 각 정부의 경제 발전 과정, 요거 딱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박정희 정부 때부터 본격적인 통일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냥 반공이에요, 반공.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두지 마시라고요. 단지 그냥 장면 내각 때 남북 협상론 또는 중립화 통일론이라 해갖고 이제 혁신 계열과 학생 운동, 학생 계열에서 이제 주도했던 게 그런 게 각각의 어떤 통일 운동들이 대두됐다라는 거지, 이건 정부 차원의 어떤 그런 통일 정책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장면 내각 때 그랬잖아요. 남북 협상론 벌이면서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뭐 이런 내용이 나왔다. 이거는 이제 정부 차원이 아니고 학생 계열과 혁신 계열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 차원의 통일 정책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나오는 거죠. 이건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통일 정책이 나오는 건요,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항상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제 정세의 변화. 이게 나와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통일 정책 같은 것도 변화하거든요. 요게 이제 여러분 기본 기조로 깔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때 박정희 정부 때 이런 통일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뭘까요? 일단 냉전 체제 완화예요. 그렇죠? 그전까지 미소 간의 어떤 냉전이 되게 심했거든. 냉전이 심했는데 이제는 그게 좀 완화됐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까지 반공으로만 계속 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통일 정책이 좀 나올 수 있는, 통일 카드를 조금 내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냐면 70년도쯤에 뭐 70년에 이제 8.15 선언에서, 당시 광복절 8.15 선언에서 이제는 그전까지는 맨날 북괴 그러죠. 북한 괴뢰 정부 해갖고 북괴라고 했는데, 북괴라고 하자고 이제 북한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간 교류가 이어집니다. 항상 정부 차원의 교류 전에 민간 교류를 통해서 그런 통일 정책의 물꼬를 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적십자회담 같은 것들을 개최하기도 했었다. 적십자회담 이런 것들을 개최하기도 했고요. 그런 개최 결과로서 이제 남북 간에 이제 회담이 열리게 된 거죠.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겁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요거 좀 체크할까요? 여기 시험 문제 역시 잘 나오죠? 요거는 이제 남북한 간의 비공식적 합의였어요. 비공식적
합의로 본 게 남북 공동성명. 왜냐하면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것도 공식적으로 하기엔 좀 뭐하고, 그동안 반공으로 밀어붙였는데 갑자기 통일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뭐하고, 일단은 발표는 하되 일단은 처음 만날 때는 비공식적으로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 씨가 당시 평양으로 가서 평양에 있는 당국자를 만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논의 갖고 와서 3대 원칙을 발표한 겁니다. 그 3대 원칙이 뭐냐,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평화적으로 한, 자주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평화,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한다. 그 다음 평화적으로 한다. 민족도 대단결이라는 기조 아래 이제, 통일정책을 통일을 추구한다. 이겁니다. 자평민,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에, 통일을 하겠다는 3대 기본 원칙을 발표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그걸 이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걸 설치한 거야. 이 남북조절위원회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다. 뭘 하기 위한 거? 3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거. 그래서 각각 서울과 평에서 각각 따로 발표를 했습니다. 따로 발표를 했던 게 이게 남북공동성명이고요. 하지만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재를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였다는 거죠. 왜? 아니 지금 이제 반공에서 통일로 바꿨잖아요. 보세요. 저 반공도 잘했지만 통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로서 통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결국은 이제 통일, 경제 이런 것도 저한테 맡겨달라는 거죠. 결국 뭘로 이어진 거야? 독재 체제로 가는 거죠. 결국 유신헌법을 발표하게 되는 하나의 그 앞에 이제 이러한 퍼포먼스를 좀 펼친 거죠. 그래서 남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은 유신 체제로,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발표하면서 독재 체제 강화에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용한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독재 체제가 있고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 분위기가 경색됐습니다. 그래서 70년대 가면요. 북한에서 뭐 한 거야? 판문점 도끼 많은 사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땅굴도 팠습니다. 바로 70년대 계속해서 북한도 계속해서 이제 남한 침입에 계속해서 이제, 뭐야, 양면,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해와 전쟁을 병갈아가는 화전 양면 전술을 펼치면서 땅굴도 파시고 도끼, 판문점에서 도끼 많은 사건도 저지르시고 한 거죠. 우리도 뭐 했어요? 북한 이기겠다고? 뭐 핵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70년대 말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경색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독재체제 강화를 이용, 독재체제로 구축한 다음에 경색된 분위기.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 이게 개최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82년도 이제 83년도에 발표가 되지만 82년도도 올림픽이 이제 어느 개최되는 분위기가 무르익자 우리가 살짝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 한번 만나볼래? 하면서 민족화와 민주통일방안인데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이건 그냥 우리 정부에서 우리 정부 뭐 북한에서는 그냥 심드렁합니다. 심드렁 했는데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한 거예요. 우리끼리 한 게 바로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거죠. 이거요. 이게 조금은 이제 북한과 좀 관계를 개선했던 계기가 됐던 게 우리나라가 이제 85년도쯤에 이제 수혜를 좀 입었거든요. 근데 그 수혜 물자를 북한에서 제공해 준 겁니다. 우리 도와주겠다고 수혜 물자를 보낸 거예요. 자, 이게 계기가 됐던 거죠. 계기가 돼갖고 최초로 이산가족이 이때 상봉하게 됩니다. 언제요? 85년 전두환 정부 때.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최초로 이산가족이 상봉했던 게 전두환 정부 때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85년도. 이때는 뭐, 남북한, 교환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 당시에 이때 이게,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됐거든요. 그거 진행되는데, 요게 이 기록물도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어요. 이때. 자,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는 어떤 모습이요? 이때도 국제 정세의 변화를 보냈어요. 국제 정세의 변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했는데요? 90년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무슨 분위기? 냉전이 붕괴됐다고 했습니다. 구소련 체제가, 구소련,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로 다 휩쓸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동유럽도 다 이제 공산체제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가기 시작했고요. 소련도 마찬가지면서, 소련도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국가들, 원래 국가들도 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소련이 이제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독립국가 연합이라 해갖고, 각자의 국가로 이제 다 이제 흩어져 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분단의 또 하나의 상징이었던, 우리 한반도 더불어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독일이 드디어 서독, 동독이 있었죠. 민주주의 쪽에 서독, 그 다음에 저 공산주의 쪽에 동독, 결국은 합칩니다. 이게 독일 탄생이에요. 동독과 서독이 드디어 통일을 하게 된 거죠. 독일의 통일.
바로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런 어떤 냉전의 붕괴가 결국은 역시 남북한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세계 분위기가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화해 분위기인데 우리끼리 아직은 으르렁거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남북한이 일단 텀에 동시 유엔 가입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다섯 채 고위급 회담의 결과 마지막 5차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를 본 거죠. 뭐 드디어 처음으로 성문화된 합의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5차례의 고위급 회담의 결과 드디어 합의문에 합의를 보게 된 거죠. 그게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화해합시다. 그리고 서로 침략하지 맙시다. 그리고 교류하고 협력합시다라는 거죠. 화불교, 화불교. 앞에 자평민, 화불교. 화해하고요. 서로 침략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교류 협력합시다. 그 한마디로 뭐예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침략하지 말자 했으니까 핵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핵을 만들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그해 마지막에 91년 12월 31일 날 합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준은 그 92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이게 뭘까? 한반도 핵을 만들지 말자. 침략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핵을 만들지 않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게 바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남북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최초의 합의된 문서가 나왔고요. 비공식적이에요. 공식적 합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화해하고 서로 침략하지 말고 교류 협력을 하자. 그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침략하지 않기로 했으니 우리가 핵을 만들지 말아야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이어졌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자, 근데 김영삼 정부 때, 잠깐 제가 김영삼 정부를 뛰어넘긴 했는데요. 김영삼 정부 때는요, 남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뻔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현시키지 못했죠. 그때 김일성 당시, 북한의 이제 주석이었던 김일성이, 죽고 말았죠. 죽고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그때 이제, 왜냐하면 김영삼 정부 때 이제 북한이 핵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핵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NPT라는 핵확산 금지 조약도 탈퇴하고 하면서 미국이 설득하고 우리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너희들 이제 핵을, 무기용 핵은 만들지 말고 만약 연료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연료용 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CADU라고 하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란 걸 만들어주고 드디어 이제 중수로는 무기용 핵이기 때문에 중수로보다 우리가 너희가 전력용 핵을 위한 경수로 건설을 해줄게 라고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북한과 합의가 되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뻔했지만 갑작스런 사망으로 결국은 이제 합의 이루지 못하고 그때부터 다시 북한은 뭐 고난의 행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경색기가 도래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언제쯤 김대중 정부 때 자,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신 거지. 너희들과는 이제 화해하고 싶다. 대북 화해 협력 정책, 햇볕 정책.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대줄게. 라고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 끌어온 거죠. 밀어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제 끌어올려 했던 거죠. 그러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 결과로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민간 교류를 합니다. 이때 처음에 민간 교류 했던 게 누구냐면 소떼방북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산 해류관광인데 그 전에 정주영 당시 현대 명예회장의 소떼방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주영 명예 현대 명예회장이었는데 이분께서 남한 건너오실 때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이 고향인데 남한 내려오실 때 이제 소 한 마리 갖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한에서 돈을 벌었으니 북한에다가 이제 현대차 하나에다가 소 한 마리 실어갖고 500마리를 이제 북한으로 이제 올려보낸 거죠. 이러면서 이제 약간의 민간 교류에서 이제 좀 약간 좀 트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게 계기가 되었고 금강산 바다로 이어지는 해로 관광이 이제 실현된 겁니다. 98년 12월 달에요. 11월 달에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런 어떤 민간 교류가 이제 물꼬를 터가지고 이제 뭘로 이어진 겁니까?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거죠. 이게 6월 15일 날 남북 정상회담,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겁니다. 자,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자주적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요거 좀 잘 나오죠?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의 공통성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연합이란 단계하고 북한의 연방제란 단계가 결국은 그 안에 공통성이 있다. 통일 단계거든요. 교류하고 연합을 한 다음에 통일을 하자라는 건데 그 중간에 있는 중간 단계 연합 단계하고 그들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연방이에요. 그들은 일단은 우리는 고려 연방이라는 틀 안에 각각 너희들은 1국가, 1민족이지만 그 다음에 2정부, 2체제로 가자. 이게 이제 북한식 연방제예요.
하나의 고려 연방이라는 틀 안에 있다가 하지만 체제하고 정부는 두 개로 가자라는 게 연방제인데 자 우리의 연합제안과 이들의 연방제안에 뭔가 공통성이 있다고 하고 이 틀을 잘 맞춰갖고 이제 뭐 하자고 통일을 추구하자라고 했던 게 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 아래 이제 우리가 일단은 뭐 점차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죠. 교류해야지만 이제 뭐 연합을 하든 연방을 하든 뭔가 나올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경제협력 교류도 하고 경제협력도 맺자 경협이 이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산가족도 정기적으로 상봉을 하고 서신 교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에서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의 뭐 경제협력 도와주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죠. 일본이 세웠던 그쵸 철도가 하나 있었죠. 경의선이라고. 경의선 어떻게 한 거야? 복구한 거야. 끊어진 철도를 복구한 겁니다. 복구해야지 우리가 복구하고 가는 길에 이쪽에 개경도 들리고 개성도 들리고 이쪽에 의주도 들려갖고 특구를 만드는 거야. 개성공단 여기다 의주 단둥 경제특구 이런 것들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경의선 복구 사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개성공단도 설치를 추진한 겁니다. 이때는 만든 게 아니고 추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협력을 위한 경의선 복구. 그러니까 경의선 복구는 결국 경제협력을 위한 거예요. 여기다가 개성공단, 이다가 의주 단둥의 경제 특구 이런 것들을 조성하면서 경제협력도 앞당기자 앞으로 이제 하자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김대중 정부이자 정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뭐 하는 거야? 이걸 계속 이어받았습니다. 그 햇볕을 이어받아서 금강산 육로관광, 이때는 육로관광이 들어간다. 해로에서 뭘로 들어간다? 육로로 들어가고요.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이때 2007년도에 14선언, 이때 내용은 뭐다? 6.15 선언의 내용을 이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여기서 표방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 각 정부별 통일 정책, 항상 국제 정세의 변화가 통일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그 과정에서 민간 교류가 물꼬를 트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각 정부별 통일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고득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뭐냐 챕터 3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인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여러분 딴 거 없이 경제 발전만 잘 보시면은 문제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 발전을 주로 하되 여기에서 주로 이제 사회 변화 모습을 잠깐 언급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승만 정부입니다. 뭐 이승만 정부 때는 딴 거 없어요. 원조 경제입니다. 뭐 딴 거 없습니다. 원조 경제야 무조건. 이때는 뭐 먹고 살 전쟁 나고 나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물론 미 군정기 때부터 계속 경제 원조를 받습니다, 우리가. 뭐 꼭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받은 건 아니고요. 6.25 끝난 다음에도 이제 우리가 무상 원조를 계속 받았지만, 그전에도 계속해서 원조 협정이라는 걸 맺어갖고 계속 받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받았게 이제 6.25 전쟁 이후가 이제 좀 더 많이 좀 받았던 거죠. 무상으로. 알겠죠? 자, 정부의 노력과 이러면서 미국의 원조, 뭐 합니까? 받았던 게 이거예요, 이거. 소비재 산업입니다. 먹고 싸고 끝. 예, 먹고 싸면 끝. 더 이상 다음 산업으로 발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소비하고 끝이에요. 자, 이렇게 미국이 원조해준 이유는 뭘까? 미국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군수산업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군수산업이 이제 침체기에 들어갔군요. 침체기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다 이제 농촌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농산물을 막 찍어낸 거, 생산한 거죠. 근데 이게 과잉 생산이 돼버린 거야. 과잉생산이 돼버리니까 남아요. 남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값이 진짜 막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막 태평양에다 막 버리는 거야. 버리느니 한데 저쪽에 아시아 쪽에 좀 안타까운 나라가 한 명 있는 거죠. 이게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이 남는 거예요. 주는 거죠. 공짜로. 예. 그러니까 면직물, 밀가루, 설탕 등의 소비재 산업의 원료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조 받았다. 이때는 처음에는 무슨 원조? 무상 원조 형식으로 봤습니다. 무상 원조 형식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면직물. 그래서 이런 걸로 돈 버신 회사들이 뭘까? 제일모직, 대한제분, 그쵸? 제일제당. 다 삼성과 관련된 회사들이네요. 그쵸? 삼성과 관련된 회사들이네요. 그쵸?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러면서 정부로부터 이제 싸게 공급받아갖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그들도 이제, 점차 기업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요 산업을 뭐라고 한다? 300산업. 다음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는 아직까지 뭐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미국 경제 원조 영향은요.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했지만 우리가 농업 기반까지 이런 것들 생산하는 우리 농업 기반은 다 어떻게 해요? 다 파괴죠, 뭐.
공짜로 들어오는데 누가 돈 주고 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밀이라든가 면화 생산이 타격을 입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의 원조 경제가 유상으로 전환됐던 게 58년도부터입니다. 58년도를 기점으로 유상 원조로 전환으로 바뀌자 국가 재정에 상당히 타격을 입고 경기가 침체한다. 이때쯤에 60년도에 뭐가 터진 거예요? 3.15 부정선거 터진 거잖아요. 위기에서. 그래서 국민들이 빨끈한 거죠. 그러면서 4.19 혁명으로 결국은 정부를 끌어낸 거죠. 이승만 정부를 하야시켰던 겁니다. 그 어떤 배경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50년대 이승만 정부 때는 주로보다 300산업 알겠죠? 요게 이제 원조 경제인데 무상 원조에서 유상 원조로 바뀌면서 경제 위기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년대 갑니다. 60년대 1, 2차 경제개발 계획입니다. 자, 1, 2차 경제개발 계획 5개년 계획 때는요. 경제 제일주의 원칙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때 어떻게 돈을 좀 벌었죠? 한일 국교 정상화 아까 배웠죠? 그다음에 뭐 베트남 특수 베트남 전쟁에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좀 받아가면서 베트남 특수를 누렸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전쟁에 뭐 건설 업체들이 가거나 아니면 우리 민족 기업 우리 민족의 우리 기업들의 어떤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좀 돈 좀 버시면서 이제 특수를 좀 누렸던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또 알죠. 국제시장이라는 또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광부하고 서독에 서독이 필요한 어떤 인력들이 이제 광부하고 간호사들이 많았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거기 건너가셔갖고 이제 가신 거죠. 가셔갖고 이제 뭐 갱도 같은 경우는 뭐 몇천 미터를 파고 들어갔다고 하죠. 물론 뭐 멘트까지 뭐 파진 않았겠지만 뭐 사실상 뭐 독일 광부들보다 뭐 두세 배 이상 팠다고 하죠. 뭐 당시에 뭐 언론에서 찬사를 금치 못했다라고 하는데 감탄을 금치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예 엄청나게 부지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렇죠? 서독 광부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이들이 이제 결국 번 돈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독일 정부에서 이거를 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일부는 경제 자금으로 쓰이고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의 이제 노력도 사실 우리 경제 발전에 상당히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차 시기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통 60년대에 있었고 이때는요 주로 경험 중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높은 경제 성장률로 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라고는 그걸 따가지고 본 떠가지고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고 점차 수출이 증가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경제 성장한다고 뭐 했어요? 돈 빌려왔잖아. 그러니까 외채는 계속 급증했고요. 여전히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공 무역이에요. 우리가 뭐 사실은 우리 자원을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사실 지금 기술력과 사람으로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경제를 끌고 가는 거지. 우리가 뭐 자원이 많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딱 나는 거 개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상 이런 경제 대국, 뭐 대국이라 할 건 없지만 그래도 경제 11위 정도의 어떤 경제 강국으로서 자리 잡게 된 것도 하나의 이게 사람이죠, 사람. 결국 사람의 노력. 그러니까 결국 기술력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이 공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대외 의존이 그래도 심화됐다라고 보십니다. 우리는 그냥 가공 무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름 막 이렇게 알죠? 원유 가격 상승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그걸 가공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1차, 2차 경제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물품들을 빨리 좀 나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빨리 생산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하는 인프라라고 표현합니다. 사회 간접자본 또는 인프라를 만들어야겠죠. 그 인프라로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됐다. 이거 시험들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프라. 그쵸? 그 다음에 포항제철 같은 거 설립했다라는 거지. 포항제철은 70년대 이제 준공을 시작하고 이제 완공을 했던 거죠. 포항제철 같은 이런 것들이 설립을 하면서, 인프라를 확실하게 확충해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뭐, 완벽하긴 아니지만 차차 이제 하는 건데 그 과정상에 있었던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설립, 요거 좀 체크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70년대 초반의 모습이에요. 자, 3, 4차는 이제 우리가 뭘로 간다? 중공업으로 갑니다. 중공업으로 이제 막 전환하는 단계인데, 이때는요, 수출 주도형으로 이제 중화공업으로 갑니다.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를 이제 개편해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석유파동이 이런 거예요. 오일쇼크라고 하죠? 1차 석유파동이 73년도쯤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막 중화공업으로 가려고 했는데, 위기잖아요. 우리는 사실 석유값에, 아까 원유가격이 상당히 민감하다고 했는데, 이 석유파동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상당히 민감해지는데, 아직까지 근데 그때는 이 석유라는 원료가 들어가는 중화공업이 아직까지는 사실, 확실하게 자리 잡기 전이에요. 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잡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도 좀 위기가 좀 덜했고요. 위기가 그렇게 막 체감 위기가 그렇게 막 심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대신 이런 이익을 얻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석유파동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석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돈 버는 나라가 석유를 판매하는 나라겠죠. 중동이라든가 북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이 돈을 벌자 사막 위에다가 도시를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낮은 가격과 이제 높은 기술력으로 이제 우리 당시 건설업체들이 많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벌러 가는 거죠. 뭐 그러면 보통 당시에 어디 가니 뭐 새까맣게 들어오면 이제 사우디 키니야 뭐 쿠웨이트 박이야 이러면서 돌아오신 분들이 있었죠. 그런 분들이 이제 건설 현장에 가서 저기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셔갖고 바로 딜리전트 코리안들이 된 거죠. 부지런한 한국인으로서 이름을 날렸던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중동 진출로 급부했다. 이때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간다? 중동 특수를 누렸다라고 하죠. 오히려 1차 오일쇼크는 우리에게 남들 좀 경제적 이득을 안겨준 측면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2차 때는요, 어땠어? 아유, 이때는 위기죠, 진짜. 왜냐면 우리가 중화공업으로 이제 거의 궤도에 진입한 단계였군요. 그래서 기업 도산이 이루어지고 실업률이 막 증가합니다. 자, 이때 이제 모습, 아까 이때 대표적인 사건이 YH 무역 사건.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YH 무역 사건이 일어났고, 그게 바로 12.6 사태의 어떤 하나의 시발점이 됐던 거죠. 알겠죠? 자, 이때는요, 저임금 저고가 정책. 근데 이거 사실 저임금 저고가 정책은 계속 60년대부터 계속 추구했던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저임금이죠. 왜냐면 우리는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뭐 가공 무역이에요. 뭐 원료를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게 아니라, 원료를 갖고 와서 그걸 가공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출을 싸게 해서 많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물건 가격이 낮아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부터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의 월급을 낮출 수밖에 없죠. 저임금이에요. 그럼 노동자들이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동자들이 이제 거기에 불만이 있으니까 노동자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일단은 곡식 가격, 그렇죠? 주식인 곡물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죠. 그럼 고가를 낮춘다. 그러면 이것도 피해를 입는 게 누가? 농민들이겠죠. 그럼 농민들을 또 회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새마을 운동 같은 것들이 이때 같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어떤 단계단계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의 희생이 있었고요. 외형적인 경제 발전. 자, 요거 볼까요? 요 시험은 나죠. 77년도 100억 달러 수출입니다. 당시에는 뭐 경상수지 적자니 경상수지 흑자니가 아니에요. 그냥 100억 달러 수출, 일단 무조건 매출이 기준이야. 우리의 어떤 기준은 매출입니다. 그래도 100억 달러 수출은 당대로 치면 엄청난 발전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 거예요. 자, 하지만 여전히 대외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원료를 갖고 올 수밖에 없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정경 주착. 당시 정부는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대기업밖에 없거든요.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정경유착이 이때부터 시작됐고 재벌기업의 경제 성장. 아까 제가 앞정구조를 했잖아요. 결국 나중에 60년대 경제성장을 하는데 대다수가 이제 뭐야? 일부가 결국은 그 땅을 잡고 지주가 됐고 뭐 이렇게 귀속재산들을 불화받은 거죠. 일부가. 그러니까 일부밖에 없는 거예요. 파트너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피라미드 구조였고 여기 있는 중소자본가들이 이제 산업화에서 산업의 역군이 돼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 못하고 일부 대자본가들이 대지주들 또는 대자본가들이 결국은 정부의 산업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게 이제 광복 후에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별 기업들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고요. 새마을운동했고 농민들을 좀 회유하는 이런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됐고요. 아까 봤지만 이런 저임금 저고가 정책의 과정에서 전태일 분신사건. 자, 이거 좀 체크합시다. 새마을운동 그다음에 전태일 분신사건. 그렇죠. 이런 저임금 정책에 전태일 씨, 당시 전태일 씨가 분신을 했는데 이때 전태일 씨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이 뭐 국밥 한 그릇 정도 먹는 가격? 그러니까 그만큼 임금이 어마어마하게 낮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속에서 노동조합 같은 것들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쉽진 않죠.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활성화됐다는 거지만 사실상 이게 유신체제에서 이걸 허용하지는 않았던 것 뿐이고요. 여성 노동자들도 이제 그래도 남들 좀 깨어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YH 무역에서 여성 노동자들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단 정보 보시면은 따뜻한 거 없습니다. 중화공업의 투자, 그쵸? 이 중화공업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2차 오일 쇼크로 상당히 위기를 맞이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료의 위기를 안 맞이하려면 어떻게 된다? 좀 더 그런 것들, 원유 가격에 좀, 이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업이 뭐가 있을까? 고부가가치 산업, 전기, 전자, 반도체죠. 전기, 전자, 반도체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자라고 하면서 부실 기업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나오죠. 금성전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의 전자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이제 육성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이제 사실상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때 육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3조 호황입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가 3조 호황으로 상당히 이게 당시 경제적으로 호황을 좀 누렸던 시기입니다. 저유가, 일단 우리가 유가가 싸면 우린 좋아요. 그렇죠? 우린 가공이라 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저금리. 그렇죠? 저금리니까 당시 우리 경제 개발할 수 있는 자금들을 모은 거죠. 근데 은행들이 싼 금리로 빌려오니까 이게 누구한테? 기업들한테 대출을 막 해준 거야. 그럼 대출을 해준 받은 기업들은 이제 남들 경제 확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저달러, 저달러가 되면요. 원화하고 엔화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선생님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거지만 당시 우리나라하고 경쟁 국가가 어디였냐? 일본인데 저달러가 되는데 엔화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고요. 원화가 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엔화, 고엔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엔화가 되게 높아져요. 그 엔화의 값어치가 높아지니까 당시 우리 경쟁 상대였던 엔화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우리 물건 가격은 좀 싸게 판매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올림픽이란 특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 통해서 상시 또 경제 성장하는데 발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여기 3조 호황까지 여기 체크했고요. 자, 김영삼 정부 때는 WTO 출범했다. 농산물 수입 개방했고요. 그다음에 OECD 가입했다. 그렇죠? 경제 노블리스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세계화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막 달렸죠. 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아까 저렇게 저금리 속에서 빌려왔던 돈들을 갚아야 된 시기. 하지만 기업들은 경제 위축으로 제대로 된 문어발식 경영을 할 줄 알았지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지 못했고 결국은 부도가 이어졌고요. 그 부도 속에서 결국은 은행의 부도가 이어지고 결국 국가 부도 위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재발에 방만한 기업 운영 요소에서 방만한 문어발식 경영이죠.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그래서 IMF 규제 금융을 받게 되었다. 아까 봤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 때는 뭐였나? 그런 신자유정책 속에서 기업 구조를 조정했죠. 이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고요. 당시 4대 기업 중에 하나였던 대우가 결국은 이때 부도가 나고 망하게 되는 거죠. 부실 기업 정리했고요. 외국 자본 유치하면서 이때 외국 자본들이 이제 그들 방식대로 우리의 자본을 잠식하면서 우리의 어떤 기업을 이끌어 가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직 직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사정위원회, 근무기운동, 외환위기 극복까지 봤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 칠레와 처음으로 FTA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한미 FTA가 이때 처음으로 체결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고요. 발효가 됐던 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발효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경제 파트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주로 이제 이쪽에는 경제 파트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사회 변화 같은 경우는 굳이 여러분들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읽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뭐 그 시험 문제 풀다 보면요, 그렇게 출제 빈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한 번씩 그냥 쭉 한번 정독하시면서 읽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제 이론 강의, 개념 강의 다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 개념 강의를 통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개념을 딱 한번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뒷장에 우리가 각 회차별로 아마 기출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한번 다 보신 다음에 어느 개념이 정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간을 딱 재시고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한 다음에 시험장 딱 가셔서 합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능검 이게 수업은 이렇게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자, 저는 지금까지 한능검 강사 한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